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잠시 시간을 내서 라방을 켰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기로 해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오늘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생일을 축하해 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이제 또 표현하기 위해서 라이브를 켰어요. 아이고. Did you eat kale today? I had some.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표정이 왜 우울해 보이냐고? 표정 궁예 금지. 나 지금 너무 좋은데? 뭐 어제 생일 되자마자 다른 멤버들이 축하해 줬고, 단톡방 캡처해서 올렸는데 못 봤구나 이거. 오늘 눈 내리는 거 봤어. 우리 집은 지금 완전 크리스마스야. 이거 봐. 이미 크리스마스. 뭐 담요도 그렇고, 트리도 그렇고, 여기 이런 거 다. 잘안 보이겠지만 저 멀리도 작은, 오, 확대가 되네 라이브가.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 있고. 내가 꾸민 건 아니고 우리 엄마 센스. 한국은 오늘 눈이 내렸어요. 이거 뭐 그런 거 있지 않았나? 질문 좋아요 많은 순으로 볼수 있는 거, 그 기능 없어졌나?
집중하면 입술 좀 나오지, 이렇게. 목소리 필터냐고? 뭐 필터 걸려 있어요? 'Is that a scar on your face?' 이거 말하는 건가? 이거 뾰루지 핌플이라 그러나? 뭐가 낫네. 어제 영화 괜찮더라고요. 근데 하나 개인적인 아쉬움은 라이브 느낌이 좋았는데 그거를 살려주시는 게 이제 아무래도 영화 콘서트 영화의 목적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밴드 음악이랑의 그 조화 약간 그 밴드 음악 소리가 사운드가 좀 작은 것 같아가지고 그게 조금만 더 오히려 커졌으면은 듣기는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라이브 느낌이 좀덜 들려도. 네, 재밌었습니다. 내가 한 무대를 직접 그렇게 보니까 뭐 민망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목격담이 있기 힘든 게 우리 제외하고 7분밖에 안 계셨어요. 인원상. 아니요, 시그 야식은 저희가 고른 건 아니고요. 정해주셨습니다. 비하인드라고 할게 없는데. 개인적인 비하인드는 찍으면서 느꼈어. 아, 살 빼야겠다. 야, 진짜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 찍으면서 느꼈지. 그래서 그때보다 지금 한 2, 3kg 빼긴 했는데 좀더 빼려고. 맨날 그러더라, 뺄 사려 있다고. 요즘 활동하는 아이돌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봐요. 뭘 말라. 나곰 같은데, 요새. 그냥 내 이미지가 있나 봐. 그냥 여리여리하고 마르고. 근육도 근육인데 살도 쪘다니까. 지방도. 뭐 필터 아무것도 안 켰는데 뭐 계속 이상하게 들렸나 보네. 지금 내가 살을 빼서 그래. 살을 빼서.
그러니까 살 얘기를 하면 안 돼. 이렇게 다들 흥분해가지고. 아무튼 지금 몸무게가 제가 멤버들 중에 제일 많이 나갑니다. 아니, 나 지금 또 2, 3kg 뺐으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최근 상황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가 있어. 정해진, 너희가 보는 그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 살 쪘다고 해도 그냥 근육이라 그러고. 근육도 쪘지. 근육 많이 쪘지. 그리고 이제는 내가 멤버들 중에서 치수가 제일 높거든요. 바지든 상이든. 근데도 아직도 내가 되게 작게 보이나 봐. 실제 입는 옷이 내가 되게 제일 큰 편인데, 체구가 커져가지고. 아, 이제 저는. 너무 배고파서 그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생일을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여기저기 눈팅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축하해주시는 그런 글들, 해시태그도 봐가지고 많이 좋은 글, 예쁜 글들 많이 받고, 또 여기저기서 저를 위해서 생일 카페도 막 해주시고 그러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또 찾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이게 마음이 어느 카페는 가고 어느 카페는 못 가고 이러면 또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공평하게 안 갔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제 생일날 스케줄이 있었어가지고, 주변 이제 카페들, 생일 카페 하는 곳들 좀 투어를 돌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때 회사 담당하시는 관계자분들이 언론팀이나 뭐 매니저분들이나 이게 모든 곳을 똑같이 갈수 있으면은 가는 게 최고인데 그게 아니고 뭐 한두 군데만 가면 물론 좋은 마음으로 해주신 그 자리지만 또 어떤 누군가는 되게 서운할 수도 있고 괜히 알게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고 해주셔서 그 말이 또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렇지만, 네, 그렇게 또 예쁜 마음을 나누신다는 그거를 잠깐 끊겼네. 네, 그거를 제가 다 가진 못했지만 잘 봤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한분한분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고맙다고. 이제 또 악수도 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하고 싶은데, 제가 이 라이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이제 날씨가 요새 참 오락가락 하는데,
다들 조심하시고, 몸잘 챙기시고, 저는 또 이제 최대한 빨리 좋은 소식을 들고 여러분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다 진짜 애쓰고 있어요. 예, 노력하고 있고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좋은 소식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좋은 소식일 수 있게끔 파이팅하고 있으니까 좀만 더 기다려 주시고 어떤 소식이 이제 공개가 되더라도 네, 저희의 이 마음 알아주실 거라 믿고 또 응원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내년 생일에도 또 이렇게 여러분이랑 라이브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I love you. I love you guys. 다음에 봐요.